손좀 줘봐요. 손이 아주 부드럽네요. 공장 사무실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됐어요? 작년 9월부터 그러면 작년 첫 사건 나기 조금 전이네요. 그러니까 네가 군대 제대하고 이 동네 공장으로 온 뒤부터 여기서 사건들이 줄줄이 일어난 셈이란 말이죠. 맞죠? 박경규, 네가 이 신청곡이 없어 보냈지? 네. 전에도 막 여러 번 보냈지. 네. 꼭비 오는 날만 틀어달라 했지. 네. 우울한 편지. 이 노래 나올 때마다 여기서 여자 죽은 거 알지? 아니요. 방송 기록 잘 봐봐요. 보여 안 보여? 그래, 좋아. 어제도 네 신청곡 나왔지. 유재하 우울한 편지. 네. 라디오 들었지. 저녁에 인기가요. 네. 네 신청곡 나온 건 7시 8분. 그 프로 끝난 건 저녁 8시. 끝까지 들었어. 네. 계속 네 방에서 들었냐고. 네. 그럼 그 프로 제일 마지막에 무슨 노래 나왔어? 모릅니다. 바로 준대 몰라 이 새끼야. 기억 안 납니다. 기억 난 리가 없지. 넌 그때쯤에 나갔으니까. 집에 있었습니다. 어제 죽은 안미선 사망 추정 시간 저녁 7시 반에서 8시 사이 넌그 시간에 라디오를 듣다 말고 뛰쳐나간 거야. 웃기지 마십시오. 야, 마 임마! 뭐라는 거? 개 X같은 새끼야. 장난해요? 니막 거기서 못마 놀아. 임마! 내 뒤로 와요. 아저씨들, 죄 없는 사람들 잡아자가 독치는 거 동네 애들도 다 아, 허리 합니다. 닥쳐, 이 일로 개씨. 오라, 가나. 하여튼 난안 당합니다. 절대 안 당합니다. 그래, 좋아, 박현구. 어제 그 프로를 집에서 끝까지 들었단 말이죠. 그렇다면 네가 마지막 노래를 기억 못할 리가 없어요. 왜냐하면 DJ가 마지막 노래를 소개하면서 아주 인상적인 멘트를 했거든. 엽서를 자주 보내는 네 얘기까지 곁들이면서 말이야. 본인은 네가 그걸 들었으면 기억 못할 리가 없죠. 말해봐요. 끝까지 들었다며요. 기억 안 납니다. 기억이 안 나. 내가 대신 설명해 줄까? 어제 나온 방송 그대로 녹음된 거예요. 비 오는 어젯밤에 넌이 노래를 듣고 있었어. 밖에는 비가 주룩주룩 오고 노래는 들려오고 어느새 몸이 근질근질거리기 시작하지. 이 노래가 들으면 네가 늘 하는 짓이 있으니까. 주인집 아줌마 방에선 테레비 연속곡 소리가 흘러나오고 넌네 방에 불을 켜둔 채로 슬그머니 집 밖을 빠져나왔지. 그리고선 캄캄한 어둠 속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오늘은 누굴까? 오늘은 누굴까? 그치요? 그리고 갈대밭에 숨어서 여자가 지나가길 기다려. 비까지 흠뻑 맞으면서. 그래도 너한텐 그 모든 게 즐겁지. 짜릿하고 즐겁지. 그래서 어제는 여자 몸에 이런 걸 씌웠어. 복숭아를 몇 조각 넣은지는 기억나요? 한 조각, 두 조각, 세 조각, 집어쳐요. 다섯, 여섯, 일곱, 저까지만! 아, 새끼야. 조용히 가!